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특정 감사에 대해서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감사 철회를 촉구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감사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청 소속 기관과 공무원의 감사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돈은 감사할 권리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처분권이라는 게 감사의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도가 어떻게 우리 학교를 감사해놓고 처분권이 있습니까? 경상남도가 감사하겠다는 일선 학교의 교장과 급식 관계자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 교육감은 법과 상식을 넘어선 느닷없는 감사에 응할 수 없다며 도청의 감사반을 정중하게 모시되 감사는 단호히 거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교육청을 상부기관이 하부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라는 상하부의 개념으로 어디서 그런 오만불손한 우리가 어떻게 하부기관입니까? 특히 교육복지 하나인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면 누리과정 사업과 대통령 공약인 고교 의무교육도 포퓰리즘이라며 홍준표 지사의 무상 포퓰리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특정 감사를 교육자치 훼손으로 규정했습니다.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무상급식 감사 철회를 경상남도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내 7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경남미래교육연대는 아이들의 밥그릇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홍준표 지사에 요구했습니다. 학부모들, 선생님들, 도민들과 함께 이번 감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아이들이 밥그릇을 뺏는 행동을 막아낼 것이다. 무상급식 감사와 예산 편성 갈등이 커지면서 일선 학교도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급식이 질이 떨어진다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상남도는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도내 9개 시군 90개 학교에 대해 무상급식 지원 실태를 감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